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근천연각사에 와서 신시명을 만나서 문득 신시명 한 구절을 공부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펴습니다. 신시명은 선종에서 말하는 소위 삼조 승찬대사의 글인데, 수많은 불교 글들 중에서 크게 숭상하는 그런 명문이 중의 명문입니다. 첫 구절이 지도문안 위험간택 단막 중에 통일명배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신신명을 설명해 달라니까 요네 구절을 크게 쓰고 그 밑에 구절은 각주처럼 작은 글씨로 처리해서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네 구절을 부연 설명하는데 불과합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문안 위험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최고의 행복, 또 진리의 세계, 뭐 화엄법계의 세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 환히 눈뜬 세계, 이 모든 것이 지극한 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꿈꾸는 그런 아주 지극한 도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험간택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간택하는 것만 꺼릴 뿐이다. 간택만 싫어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간은 뭡니까? 가려내고 가려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잘못됐다. 또 부정적인 그런 모든 그런 경계들을 가려낸다, 배척한다는 뜻이고, 택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든다, 옳다, 좋다 하는 것은 선택해서 내가 가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간하고 택한 그런 것을 꺼릴 뿐이다, 그것을 싫어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간과 택, 그두 가지 일로서 그저 살아갑니다. 뭐 가나오나 마음에 드는 것은 선택하고 들지 않는 것은 가려내서 버리는 그런 그 현상들이죠. 뭐 음식에서부터 그저 행주자와 음욱동경에 재색, 식명수, 모든 그 오용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간택하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지극한 도는, 아주, 쉽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막증의 통연명백이라 그것도 이제 뭐 크게 첫 구절에서 멀리 떨어진 내용은 아닙니다. 단막증에 하면은 다만 증과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갖지 않는다면은 통연명백이라 환하게 밝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판단해서 옳다, 좋다, 맞다 하는 것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게 정의심이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계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상대든, 사람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만,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지극한 도가 통연명득하려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그 지극한 도,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것이 오리무중으로 잘 보이지도 않던 그런 것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에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미워하는 것은 가려내고 사랑하는 것은 전부 선택해서 내 가까이 두려고 하는 것 무슨 뭐 음식이 됐든 옷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명예가 됐든 그런 그 삶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그런 분별심,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신신명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언젠가 지극한 도, 최상의 행복,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통연명대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시절과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마음에 한번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성불하십시오.